실제 목탁과 정말 비슷한데요. 나무 아미타불 간생모사요 아미타불. 정말 신기한데요. 바위에서는 날 수가 없는 그런 소리니까요. 이거 같아요. 흰선 끄어져 있어서. 혹시 바위 중앙에 나 있는 흰선이 수리의 원천? 여기에 정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?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데요. 한 7년 정도 됐을 무렵에 한 탐방객에 의해 가지고 발견돼 가지고 북바위라고 칭해 가지고 지도상에도 북바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이게 신기한 바위라고 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이거를 두드리고 다녔기 때문에 여기 흰 자죽이 나 있습니다. 이제는 팔공산의 명물이 된 북바위. 이 산에 오는 사람들은 다들 한 번씩 두들겨 본다는데요. 그렇다면 주변 다른 바위들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? 하지만 오직 북바위에서만 들리는 신비한 소리. 정말 우리가 직접 들은 게 맞는 건지 소리 공학 전문가를 찾아가 분석해봤습니다. 잡아오시 소리 이 소리예요. 먼저 북바위와 일반 바위의 소리 차이. 가장 피크를 이루는 요 꼭지점의 위치가 소리의 주성분이에요. 두 소리의 주성분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그럼 북과 목탁 소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이 소리들은 실제로도 유사한 주성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팔궁산에 이제 돌 치는 소리가 돌이지만은 차라리 이게 목탁 소리나 북 소리에 훨씬 더 가까운 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렇다면 바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? 안녕하십니까. 네.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. 혹시 이 안에 진짜 북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? 암석 내부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바위 아래 공간이 있다고요? 이 암석이 화강암이다 보니까 화강암이라는 암석 자체가 지하에서 그 뜨거운 마그마가 서서히 식다가 만들어진 암석입니다. 액체인 마그마가 굳어 고체인 화강암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요. 이때 암석 외부에 틈이 생기고 내부에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부서진 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작은 틈 보이시죠? 바로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 이곳을 치면 울림 현상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. 팔궁산에 울려 퍼지는 수상한 소리의 비밀,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였습니다.